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얼마 전에요, 삼성전자 초대를 받아서 갤럭시 S 24 시리즈에 직접 핸즈온 해볼 수 있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막 공개가 되었죠. 아직 실기를 만져볼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제가 조금 먼저 만져본 후기, 올해 기대할 만한 기능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올해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면 미리 알면 좋은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이야기 먼저 해봐야죠. 단연 눈에 들어왔던 것은 S24 울트라의 타이타늄 소재와 다양한 컬러의 조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티타늄이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티타늄이 실제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기 좋은 게 뭔가 가벼우면서도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장점이 많죠. 당연히 그 대신 가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싸다, 갤럭시 S24 울트라에만 적용이 된 점이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소재도 일단 고급스럽고 컬러 조합도 잘 어울리는 모습 되겠습니다. 다만 이 블랙이 확실히 예뻐 보이는 게, 이게 티타늄 프레임 컬러까지 블랙에 맞춰 톤 다운을 시켜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S24와 S24 플러스의 경우는 그동안 사용한 알루미늄을 그대로 사용해서 단단한 느낌을 그대로 주면서 좀 더 경쾌한 컬러의 느낌을 잘 구현했죠. 예, 소재와 컬러를 보면서 뭐 올해도 여지없이 울트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품 소개를 듣기 시작했는데, 야, 이게 또 들으면 다르다니까. 올해는 뭔가 지금 묘하게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갤럭시 S 시리즈 라인업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울트라는 특별하고 상징적인 존재, 모든 하드웨어의 급이 한 단계는 차이가 나야 하고 최신 기술과 기능을 가장 먼저 탑재해야 하는 제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하드웨어 플랫폼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해야 돼,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대한 선호를 통해 기본 모델과 플러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라인업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정리된 스펙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구분이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첫 번째로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사이에서 이제 꽤 차이가 나는 스펙들이 존재합니다. 디스플레이도 FHD와 QHD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메모리 옵션도 아예 8기가와 12기가로 기본 옵션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정말 화면 사이즈 정도의 차이만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확실히 체감되는 스펙 차이가 나는 수준이 됐죠. 자, 두 번째는요,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의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 스펙과 메모리 스펙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2억 화소 광학 카메라, 5천만 화소 5배 망원 카메라 추가 탑재 부분, 그리고 AP를 울트라만 스냅드래곤 8 젠3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측면에서의 하드웨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아직 행사장에서 핸즈온 해본 것이 전부라 이게 뭔가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차이를 벌써, 아, 이건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이르긴 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원한 것은 스냅드래곤이 맞잖아. 이 부분은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기를 갖고 테스트해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원래 하드웨어 말고도 매년 새롭게 소개되는 기능이 울트라 단독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갤럭시가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바로 이 기능, AI 기능은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전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신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 모델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갤럭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AI 신기능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저의 평가와 구매 가이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양방향 통역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복잡하게 어디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감탄했습니다. 여행 중이나 길 가다 외국인이 말 걸어서 길 물어볼 때 그냥 상담바 내려서 아이콘 클릭하면 현장에서 바로 동시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을 해서도 가능하고 텍스트를 입력해서도 가능하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전화 통화가 대박이었어. 통화하는 화면에 실시간 대화 번역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실시간 통화 중에 제가 말을 하면 그걸 원하는 언어로 바꿔서 상대방에게 말해주고, 상대방이 말한 외국어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게 말을 해줍니다. 물론 딜레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것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디바이스로 작동합니다. 즉 셀룰러 상황에 관계 없습니다. 그냥 폰만 있으면 돼. 영어 배우고 있는데 이거 진짜 배우지 말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냐. 이 기능 채팅에도 그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본 메시지 앱에서 제가 한국어로 쓰면 알아서 번역된 언어가 나오고 다시 올 때는 한국어로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요. AI라고 부를 정도니까 그냥 이걸 번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어조로도 바꾸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 몇 시에 오냐? 이거는요. 뭐 영어로 번역하면 Hey, when are you coming? 뭐 이렇게 되겠죠. 반면 몇 시 도착 예정이세요? 이건 What's your ETA? ETA? 이런 식으로 맞게 번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은 진짜 영어 안 배워도 되지. 잠깐만. 자, 그리고 노트 어시스트라고 메모와 음성 녹음 관련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쓰고 있는 에이다 통화 녹음이랑 요약 기능 뭐 요거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꼭 통화가 아니라 그냥 회의할 때 음성 녹음해둔 파일을 통해서 화자별로 나눠서 회의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번역하고 요약까지 해줘. 세상 진짜 좋아졌습니다. 생성형 사진 편집이라고 포토샵 쓰는 분들은 벌써 알 거야. 최근에 많이들 해보기 시작했죠. 예, 사진 편집을 하다가 구도가 아쉬워. 뭐 이럴 때 회전하고 크롭하고 이런 반대로 막 줌 아웃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원본보다 더 넓은 부분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 왜냐면 그 부분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빈 부분을 원본 영역을 분석해서 알아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저한테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닌데 이걸 그냥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야. 사실 거의 대다수의 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찍고 보는데 이게 여기 있어야 하는 게 맞지. 맨날 그거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옮겨서 포토샵 켜고 기능 다 한 다음에 다시 저녁 폰으로 옮기고 에이? 그리고요 유용하게 잘 쓸만한 기능이 노멀 속도로 녹화된 영상을 슬로우로 재생하거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영상을 보다가 천천히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보다가 꾹 누르면 돼. 그럼 최대 8분의 1 속도로 슬로우 재생이 됩니다. 슬로우 효과는 확실한데 생각보다 이게 막 엄청나게 자연스럽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 이어지는 프레임들에서 좀 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부드러워. 아니 어색하지가 않더라고. 우리가 사진 보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핀치 줌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행동이 되었잖아요. 이제 영상 보다가 궁금한 부분에서는 꾹 천천히 누르는 이게 이제 당연시 되지 않을까? 뭐 이럴 싶을 정도로 직관적이면서도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요 AI 기능들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기능들 모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요. 진짜 유용하게 잘 써먹을 것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기능들은 울트라건 기본 모델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내 고민을 해봐야지.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화면 사이즈는 0.1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 특히 해상도와 메모리까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촬영하지 않는다면 이제 울트라를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아, 제 주변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S펜 때문에 아 근데 또 S펜을 잘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해상도와 메모리 같은 스펙 때문에 울트라를 구입? 자, 갤럭시 S24 첫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얼른 실기 직접 써보면서 리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올해는 플러스가 매력적인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플러스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티타늄 빼고는 난 플러스가 이뻐.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더라고.